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재난 수준에 이른 최악의 폭염 탓에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약 8% 늘어났다고 합니다. 모 자동차 보험회사 가입자들의 최근 3년간 여름철 발생 사고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온도가 1도 오르면 교통사고 접수는 평균 1.2%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간대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예, 안윤상 씨는 지난주에 휴가 다녀왔고 예, 저는 이번 주가 휴가죠. 이 지독한 더위는 휴가로 안 가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루도 안 빼놓고 허허 이 폭염이죠. 예, 그런데 오랜만에 출연했더니 박 과장님 안 계시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34기 아나운서 정다은입니다. 자, 박 과장님이 또 이제 안윤상 씨에 이어서 이번 주 휴가를 가셨어요. 일주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하하하.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예, 박 과장님 그동안 너무 열심히였죠. 예,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분과 함께할 시간을 줘야지 고는 지도 없이 지나치게 성실했죠. 아, 여기는 박 과장께 비밀로 갑시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 서울유. 예, 서울시장 박원순이고요. 눈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올해 더위는 정말 눈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삼양동 답방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 한 달 살기 하고 있거든요. 날짜도 하필이면 이렇게 잡아갖고 저도 정말 눈치 없어요. 하여간 올해 더위처럼 직장생활하면 큰일 나거든요.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부지런하기만 해가지고 낄낄빠빠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나다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최악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동료는 회사를 떠난 의향이 전혀 없지만 이 더위는 가을 오면 물러난다. 뭐 이런 거 정말 불행 중 다행 아니겠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 등 종이 매체를 읽는다는 사람의 비중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는 응답자는 90.29%였던 반면 신문, 책, 잡지 등의 종이 매체를 읽는다는 응답은 0.69%에 그쳤는데요. 연구진은 양질의 공공 와이파이가 대중교통으로 확대되면 스트리밍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광호입니다. 예.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지 않는다. 서운합니다. 그 옛날에는 옆 사람이 그 신문을 펼쳐놓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신문으로 눈이 가요. 그 슬쩍 이렇게 꼈는지는 봐야 되는데 한창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쳐박고 있다. 미말이죠. 그러다가 신문 주인이 다음 장으로 넘기면 다 안 읽었는데 이 양반. 참 아쉽고 말이야. 근데 하루는 어떤 인심 좋은 아저씨가 저긴 다 봤으니까 가지세요 이래요. 와 세상 아직 살면 안 해. 이웃간의 정이 바로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흐뭇해지는. 아 근데 송강호 씨 무슨 신문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어요? 뭐겠어요 스포츠지 뭐. 갑자기 서태지가 은퇴한다고 해가지고 전국민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예요. 지하철에서 신문이나 책 안 봐서 좋은 점도 있죠. 가끔 보면 다리도 쪽 벌리고 앉아서 신문도 쩍 벌리고 보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옆에서 속으로만 쿵치렁대면서 어깨를 확 접어가지고 아주 쪼깨하지만 가끔 피가 끓는 어르신들이 그 쩍 벌람 옆에 앉으면 이거 신문 좀 접어서 봅시다. 이렇게 그 싸움 나요. 이렇게 막 그리고 괜히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한 손에는 손잡이 한 손엔 책 들고 보다 책을 놓쳐갖고 책등이 그 정확히 앞에 앉아 아저씨 정수리를 빡 찍으면 상상하니까 너무 아프다. 싸움 납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모바일 게임을 하기 위해 직장에 거짓말을 하고 하루 휴가를 냈다가 아내에게 강도로 물려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저장성에 거주한 리 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파트 현관문이 안에서 이중 잠금 장치로 잠겨 있는 데다 집 안에서 인기척까지 들리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리 씨가 경찰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 확인한 것은 바로 옷장에 숨어있던 리 씨의 남편 딩 씨였습니다. 딩 씨는 직장에 하루 병가를 내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집에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다. 아내에게 잔소리 들을까봐 옷장에 숨었다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이 뉴스의 주인공 그 중국 딩 씨. 뉴스는 여기서 끝나지만 딩 씨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이 게임한다고 병가 낸 것도 열받는데
강도인 줄 알고 경찰까지 출동했으니 아내가 딩씨를 가만히 두겠어요. 또 이렇게 뉴스가 나서 딩씨가 병가내고 게임한 거를 나까지 알게 됐는데 딩씨네 회사는 몰라요. 집이 난리일 때는 회사로 도망을 가고 회사가 난리일 때는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양쪽 다 난리통이면 그 딩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버스의 마지막 입세 전원책이고요. 딩씨가 게임하려고 병간했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게임이 너무 뭐 하고 싶었어. 몸살이 난 거예요. 병간내는 게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도 월요병 때문에 병간내고 싶고 손가락 옆에 살짝 그 거스름이만 올라와도 병간내고 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야 딩씨 너무 기죽지 말고 힘내요. 딩씨를 위해서 노래 한 곡 해볼까요? 딩딩딩딩딩딩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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